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2일 연중 제27주일 루카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넓은 길, 편편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을 주소서. 최민순 신부님의 고인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삶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 산을 올라갈 힘을 달라는 신부님의 기도를 엿보며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기도에는 항상 험한 산은 옮겨주시고 부딪히는 돌은 치워달라는 어리광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주님께서 갈대바다를 갈라주신 것처럼 내 삶의 어려움도 그렇게 반토막 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갈대바다는 자연히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믿고 앞으로 걸어갔고 모세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번쩍 들었지요. 팔을 들고 발을 옮기는 별것 아닌 노력일지라도 하느님은 그 사소함을 통해 당신의 큰 뜻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처럼 사소한 마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소함을 귀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작은 마음이라도 온전히 봉헌하려는 그 정성이 귀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가득하기를, 작은 마음이라도 온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기도를 바치고 있나요? 서울대교구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